이 질문을 예전부터 제가 많이 받았거든요. 좀 그런 거 사서 기다려보면 어떨까요? 이게 역발상 투자가 아닐까요? 이런 질문들 많이 하시거든요. 미리 말씀드리지만, 그러니까 그런 식의 접근이 될것 같은데 잘안 돼요. 왜 그러냐면, 자, 평소에 퀀트 기법으로 투자하는 사람입니다. 사경일 회계사님 강의로 새로운 퀀트적 발상을 많이 배우게 되고 좋았습니다. 강의 중에 영업이익이 계속 플러스인데 영업 현금흐름은 계속 마이너스면 주의하라고 하셨는데, 반대로 영업이익은 계속 마이너스지만 현금흐름은 꾸준히 플러스인 경우는 어떨까 해서 문의합니다. 물론 뭐 4년 연속 영업손실로 관리 종목에 들어가는 경우는 안 좋겠지만 3년 정도 저런 패턴이 있다면 그 회사는 어떻게 평가해야 될까요? 제가 강의 중에 말씀드린 대로 이익은 계속 플러스로 나오는데 현금흐름이 마이너스면 이 이익이 가짜일 확률이 꽤 높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 조심하셔라. 항상 그 경우에는 나중에 터질 수 있다. 그러니까 조심하시라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반대 케이스인 거예요. 반대 케이스. 이 질문을 예전부터 제가 많이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을 하시냐면, 역분식 하는 애들이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실제로 회사는 이익이 많이 나고 돈을 잘 벌고 있는데 주가를 누르고 싶은 거예요. 뭐 어떤 이유가 됐든, 뭐 아들한테 승계를 해야 되든 어떻든 간에 주가를 누르고 싶은 회사는, 그런 반대로 실제로 현금은 잘 들어오고 장사는 잘 되는데 이익을 줄여버리려고 하지 않겠냐. 그러면 반대로 현금흐름은 플러스에 이익은 마이너스 이렇게 나올 텐데, 그러면 이런 애들은 오히려 회사가 지금 주가를 눌러놨기 때문에 이때 사놓으면 나중에 결국에는 잃지한다며. 예를 들어서 현금이 계속 마이너스인데 이익이 계속 플러스나며 나중에는 결국 손실이 뻥 터진다며. 반대로 현금이 계속 플러스인데 이익이 마이너스며 나중에 이익이 한번 팍 나오지 않겠냐. 그럼 그런 거 사서 기다려보면 어떨까요? 이게 역발상 투자가 아닐까요? 이런 질문들 많이 하시거든요. 미리 말씀드리지만, 그런 식의 접근이 될것 같은데 잘안 돼요. 왜 그러냐면, 이 비슷한 질문이 몇분 계셨거든요. 그 회사 중에서 제가 두 개만 골라가지고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하나는, 자, 화면을 통해 보면 이런 회사였습니다. 자, 이 회사가 봤더니 영업이익이 마이너스까지는 아닌데 이익이 거의 없어요. 이익이 뭐 9억, 1억, 3억 해가지고 이익이 거의 안 나는 걸로 나옵니다. 근데 이 회사가 현금흐름이 어떠냐면, 현금흐름은 70억, 39억, 10억, 70억 이래가지고 이익은 뭐 거의 안 나는 회사처럼 보이지만 현금흐름은 괜찮은 회사인데, 그럼 이건 말씀하신 논리대로라면 실제로 이 회사는 되게 괜찮은 회사인데 이익이 안 나는 것처럼 역분식을 하고 포장하고 있는 게 아니냐, 안 좋게 포장하고 있는 게 아니냐, 그렇게 이런 회사 사두면 어떨까요? 라고 하시는데요. 자, 이 회사가 이익보다 현금이 훨씬 크게 나오는 이유는요, 제가 강의 중에 말씀드렸던 내용입니다. 왜 제가 이익보다 현금흐름이 큰게 정상이라고 했나요? 비용 중에서 돈이 안 나가는 비용이 있다. 뭐? 감가상각비 때문에. 그러니까 이 회사가 저 손익계산서 안에 감가상각비가 48억, 45억, 40억이 있는데 그게 현금은 안 나가다 보니까, 그래서 현금흐름이 한 50억 가까이에서 크게 나오는 게 정상이에요. 그래서 이건 이 회사가 무슨 뭐 역분식을 했다기보다 이 회사가 사실 설비 투자가 많은 회사거든요. 그 설비 투자에 대해서 감가상각비가 1년에 50억 가까이 이렇게 쭉쭉 잡히는데, 이게 현금흐름에는 마이너스가 안 되니까 그만큼 더 크게 나올 뿐이지 역분식을 했다고 제가 보기에는 힘듭니다. 자, 이게 감가상각비가 50억씩 나가는 회사, 설비 투자가 많은 회사면, 그러면 대신에 저렇게 그럼 장사해서 돈을 50억 이상 더 많이 버는데 그돈 가지고 뭘 해야 될까요? 다시 설비에 재투자를 해야 된다고요. 실제로 이 회사 유형자산 증가 보면 1년에 30억씩 계속해서 재투자가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감가상각비 40억씩 발생하는데 설비 투자 30억씩 계속 들어가요. 장사해서 돈을 벌었지만 감가상각비가 안 나가니까 돈을 벌었지만 그돈 가지고 뭐 해야 된다? 이렇게 설비에 재투자를 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현금흐름 가지고 어떤 기업 가치를 평가할 때다뭐 가지고 하냐면요, 이 영업활동 현금흐름 가지고 기업 가치를 평가하지 않고 프리 캐시플로우라는 걸 씁니다. 저는 안 쓰지만 우리가 이제 DCF, 제가 수업 시간에 말씀드렸던, 저는 DCF 별로 안 좋아한다고는 했지만 DCF를 할때뭘 가지고 땡겨서 하냐면요, 이 프리 캐시플로우, FCF로 하거든요. 이게 뭐냐면 장사해서 번돈 중에서 설비 투자는 꼭 해야지 회사가 유지가 되니까 이거 빼고 나머지 진짜 말 그대로 프리하게 자유롭게 투자자한테 나눠주거나 빚감대 쓰거나 할수 있는 현금이 얼마냐, 그걸 가지고 평가를 하거든요. 근데 이 회사는 지금 현금으로 나오지만 39억에서 유형자산증가 빼버리면 이거 프리캐시플로우가 없어요. 그렇게 뭐 현금흐름이 좋다라고 볼수 없는 회사입니다. 이익은 거의 안 나는데 현금흐름이 그것보다 훨씬 많이 나오니까 이런 회사가 오히려 역발상 투자 대상이 될수 있지 않나요? 아니에요. 그냥 이건 뭐냐면 설비 투자가 많이 들어가는 회사일 뿐이에요. 우리 흔히 버핏이 이런 회사 싫어한다고, 버핏은 얘기한 적이 없는데 버핏의 얘기를 듣다 보면 이런 얘기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익은 많이 나지만 그걸 다시 재투자를 해야 되는 회사라면, 그럼 프리 캐시플로우가 없기 때문에 주주들이 가져갈 현금이 없기 때문에 별로 안 좋다. 버핏이 좋아하는 뭐 CD즈나 아니면 옛날에 코카콜라. 코카콜라 뭐 설비 투자를 새로 하거나 연구개발을 새로 필요하지 않거든요. 그냥 계속 있는 설비 가지고 계속 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회사가 좋다는 거예요. 버는 족족 그냥 나눠줄 수 있으니까.
이 케이스는 현금 흐름이 더 크다고 해서 좋다라고 볼수 없는 케이스고요. 또 다른 회사 또 질문 주셨던 회사인데요. 그 회사는 봤더니 어떠냐면요. 영업이익이 많이 났어요. 최근 4년 중에 연속은 아니지만 4년 중에 3년인가가 제가 확인해 봤더니 많이 났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영업이익은 많이 났었는데 현금 흐름은 플러스가 나와요. 계속. 그래서 얘는 말씀드린 대로 영업이익은 마이너스 14억인데 현금 흐름은 플러스 70억이더라. 이게 뭐 4년 연속 영업 손실이면 관리 종목이 들어가 버리겠지만 얘는 중간에 한 번은 이익을 냈거든요. 그러니까 연속된 영업 손실이 아니고 대신에 얘도 뭔가 이익은 마이너스지만 현금이 플러스가 된다는 건 좋은 회사를 안 좋게 보이게 하려고 뭔가 반대로 분식을 한 케이스고 이게 나중에 어닝 서프라이즈로 이익이 확 늘어나는 결과로 나오지 않을까요? 질문하신 건데요. 그러면 뭐 하냐면 이거 찾아가 보는 거야. 제가 수업 시간에 현금흐름표 보는 방법을 설명을 드릴 때 이익은 플러스인데 현금이 마이너스면 뭘 찾아라? 자, 이익이 플러스인데 현금이 마이너스면 현금흐름표에 뭔가가 계속 마이너스 된 숫자들 있다. 이 숫자 큰 걸 찾으라고. 그래서 아 이것 때문에 현금은 마이너스라고 그럼 그게 정상인지 그걸 판단을 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반대로 뭐냐면 영업이익은 마이너스인데 현금흐름은 플러스인 케이스거든요. 그럼 얘는 반대로 뭐냐면 이 조종 항목들에서 뭔가가 플러스를 시킨 항목들이 있을 거라고요. 걔들을 찾아가는 거예요, 반대로. 여기서는 마이너스를 시킨 항목들이 뭐였냐 걔를 찾아갔다면 여기서는 플러스를 시킨 항목이 뭐냐. 그래서 이 회사 이 현금흐름표 안에서 플러스가 큰 게 봤더니 감가상각비가 34억이에요 일단. 그래서 앞에 회사처럼 아 얘도 비용 중에 감가상각비가 30억 이상 있는데 그게 돈이 안 나가는 비용이 플러스가 돼서 현금이 더 크게 나오는구나. 근데 지금 차이는 34억이 아니라 거의 마이너스 14억하고 플러스 73억이니까 90억 가까운 차이거든요. 나머지 한 60억 정도의 차이가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봤더니 이 부분 20억, 30억, 40억 얘들 때문에 이익은 마이너스이나 현금은 플러스가 된 겁니다. 뭐냐 봤더니 매출 채권이 감소했고요. 미수금이 감소했어요. 그리고 매입 채무가 증가했습니다. 즉 매출 채권이나 미수금의 감소는 뭐냐면 외상값을 받은 거죠. 물건을 팔아서 이익은 많이 못 냈는데 외상값이 많이 들어온 거고 그다음 매입 채무의 중간은 뭐냐면 외상값 갚아야 되는 거 우리가 안 준 거예요. 그래서 결제를 미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지금 좋게 보면 뭐냐면요. 줄 돈은 천천히 주고 받을 돈은 빨리 받아가지고 이익은 안 났음에도 불구하고 현금흐름은 좋아진 거거든요. 줄 돈은 천천히 줘서 40억만큼 현금이 플러스가 된 거고 받을 돈은 빨리 받아서 50억만큼 플러스가 된 거고 자 그러면 이게 아 이 회사의 신용이 좋아져서 이럴 수도 있어요. 신용이 좋아지다 보면 옛날에는 외상을 안 줬는데 아 이제 니들 믿을만 하니까 외상 줄게 그래서 한 40억 정도 바로 결제하지 않고 외상으로 줘도 되니까 현금흐름이 좋아졌다. 아니면 채권에 대해서도 회사가 좋아지다 보니까 옛날에는 외상을 뭐 6개월, 3개월 이렇게 줘가지고 돈을 천천히 받았다면 이제 회사가 좋아지니까 야 우리 이제 너희들 외상 6개월씩 못 준다 바로 현금 들고 와라 아니면 6개월 결제하던 걸 3개월 안에 결제해 주라 3개월 외상 주던 걸 현금 줘야지 우리 물건 주겠다 회사가 좋아져가지고 이렇게 됐다면 되게 괜찮은 케이스예요. 자 근데 이게 문제는 뭐냐면요 이 회사 매출 채권하고 미수금이 왜 감소했냐 봤더니요 실제로 재무제표 보면 이 매출 채권하고 미수금이 270억이던 게 200억으로 70억 이상 감소했거든요. 그 감소하면서 그게 현금화 돼가지고 현금이 늘어난 건데 자 근데 이 회사 왜 채권이 감소하면서 돈이 들어왔냐 보면 매출이 어떤가요? 매출이 2010년부터 1200, 1950 또 올해 3분기도 보니까 전년 동기에 비해서 30%가 줄었어요. 회사 뭐 하고 있냐면 회사가 짜그러들고 있어요. 매출이 계속 감소하면서 옛날에 2016년 이전에 그때 물건을 많이 팔아서 외상을 잔뜩 쌓아놨는데 그 매출 채권이 계속 줄어들면서 그게 현금화되면서 플러스가 되고 있는 겁니다. 즉 뭐냐면 예를 들어서 제가 1월 달에 제가 진짜 그러거든요. 강의를 할 때 기업 강의가 그 신입사원 입사하고 이러면 12월, 1월, 2월 이때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1월 달에 이제 업무 전환 직무가 바뀌면서 1월에 교육을 하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그래서 제가 1, 2월 달은 거의 정신없이 강의하거든요. 그럼 1, 2월 달 강의를 해놓고 나면 돈은 언제 들어오냐면 이제 기업들이 내부 결제하고 나서 3월, 4월, 5월 이때 입금된다고요. 그럼 1, 2월 달에 잔뜩 해놨던 강의 가지고 3, 4월 달은 아무것도 안 하고 아니면 별로 밀거리가 없어도 그냥 돈은 계속 들어와요. 결제돼서. 그래서 3, 4, 5, 5 얘가 강의 안 해서 이익은 안 나는데 돈은 들어오네. 왜 그러냐면 1, 2월 달에 벌었던 거 가지고 버티고 있는 거거든요. 사실 그러면 3, 4, 5월 달에 현금이 플러스가 되는 게 꼭 좋다고 볼 수는 없어요. 3, 4, 5월 달도 계속해서 강의를 해야지 6, 7, 8 계속 돈이 들어올 텐데 3, 4, 5 안 하고 있으니까 6, 7, 8에는 돈이 끊길 거라고요. 얘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돈이 왜 플러스냐 봤더니 그 역분식을 해서 플러스 이런 게 아니라 매출이 줄어들면서 채권도 같이 감소하고 근데 채권이 감소하면 그게 현금화 되면서 플러스로 보일 뿐입니다.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역발상 투자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닐까요?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익은 플러스인데 현금이 마이너스다 이러면 되게 안 좋은 케이스일 경우가 되게 높은데, 반대로 이익은 마이너스인데 현금은 플러스다 그러면 반대로 좋은 케이스 아니냐? 그건 확률이 높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반대로 접근해서 이렇게 생각해 보면 되지 않을까요? 역발상이 아닐까요? 하시는데 제가 보기엔 좋은 방법은 아니에요.